이런 거 처음 찍어봐요. 승장의 브이로그. 저는 오늘 도산공원을 갈 겁니다. 뮤직뱅크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요. 잠이 안 와가지고 마실 나왔습니다. 저 지금 입술 색이 있어요? 도산공원에 들어가기 전에 립밤을 발라주고 여기 처음 와봐요. 내가 카메라 들고 이러고 가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 거야. 그죠? 까치까치.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밌네요, 이거. 여기 보면 무궁화도 있고요. 무궁화. 우리의 국화로 7월, 10월에 흰색, 분홍색, 보라색 등 여러 색의 꽃이 핀다. 근데 어디 있죠, 무궁화? 없는데.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. 아, 배고파. 배가 너무 고픈데요. 혼밥하러 갈까요? 혼밥? 오전에 산책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저기 강아지도 있어요. 혼밥. 엄밀히 따지면 스태프분이 계시긴 하지만 따로 앉아서 혼밥하러 가려고요. 아, 지금 문 열었을라나 하는데. 안녕, 도산공원. 또 올게. 또 봐. 맛집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는 거예요? 아, 무슨 떡? 찹쌀떡. 찹쌀떡. 멍게떡. 오직 나를 위한 리액션. Maybe you will be my answer. 네 입에 모든 립밤 색감이 오는 날씨와 찰떡. 김치찌개에 돼지 넣고 푹 끓여가지고 제육볶음이랑 먹고 싶다. 아,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. 저기 앞에 떡볶이집 있는데. 아, 여러분 국수 좋아하세요? 제가 요즘 인스타. 내 손 빨리지면 뭐야? 이게 뭐야? 머리가 달랑달랑 거리네. 떡볶이 그리고 술 한 잔. 대득. 설마 아니라고. 아, 다행이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밥 먹을 수 있나요? 예. 아, 감사합니다. 다행이다. 저기 달걀 간장 덮밥이랑 스팸 깍두기 볶음밥이랑 맛있어요. 뭐 먹을래요? 소고기 국수 멸치국수. 초이스. 당신의 선택은?
저 뭐였더라? 달걀간장. 네, 달걀간장 국밥 두 개랑요. 소고기국수. 여러분, 국수가 나왔습니다. 맛있게 생겼죠? 먹어볼게요. 경건한 마음으로.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. 아, 맛있다.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. 아. 스팸을 잘게 썰어주고. 그리고 잘 비벼주면 돼요. 먹어볼게요.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쉴 거고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봐요. 안녕.